속보입니다. 최근 후지산에서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 저주파 지진은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현상 중 하나입니다. 최근 후지산 지하의 마그마가 화도, 땅 속에서 화구로 통하는 화산 분출물의 통로를 화도를 상승함에 따라 이 저주파 지진, 즉 보통 지진보다는 이 주파수의 분포가 낮은 쪽에 치우친 지진에서 시작을 해서 유감 지진,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느껴지는 지진 또는 화산성 지진, 화산의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땅의 미미한 이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후지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 전조현상을 재빨리 관측할 수만 있다면 마그마가 어느 위치까지 상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서 분화를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24시간 후지산과 그 주변에서의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이 겨울에 들어서면서부터 후지산 폭발과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더니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 11초에 일본 열도가 전부 침몰하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깊이 있고 과학적인 지진과 화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후지산 폭발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폭발하기 3일 전에 미리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 후지산 폭발로 인한 피해와 혹여라도 이 모를 조금이라도 방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이제껏 발생했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마 후지산이 폭발하겠어? 설마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또 발생하겠어? 설마 후쿠시마에 또 강진이 발생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후쿠시마에 또 한 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8월 1일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의 전 세계의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6번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멕시코를 제외한 그 7개의 강진 중에서 6개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모두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에서 발생 중입니다. 불안한 것은 최근 발생한 미에현에서의 이상 진역입니다. 11월 14일 오후 5시 9분에 일본 혼슈 동부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350km인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미에현 지진의 영향으로 이 도쿄 등 수도권을 포함한 간토 지역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오래전 1944년과 1946년에도 올 2022년 11월 14일과 마찬가지로
미에현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했었으며 1944년 12월 7일에는 일본 동남해 지진 규모 7.9 그리고 1946년 12월 21일에는 일본 남해 지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본 난카이 트로프 여기서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4일 날 이번에도 미에현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최근과 같은 후지산 대폭발 징후와 맞물려서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규모는 조금 적더라도 후지산이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우리는 당분간 비상시국으로 생각을 하고서 24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일본 열도입니다.